반갑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이틀째 잠실 오고 있어요. 어제 앨범 자켓 촬영 있었는데 그것도 스튜디오가 잠실이었고, 오늘은 이제 롯데월드홈을 왔는데 왜 왔냐? 또 자칭 유니클로의 아들로서 롯데월드홈이 좀 진짜 완전 크게 새로 오픈했다고 해요. 유니클로 C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. 유니클로 유야 항상 그렇지만 여기 있으면 좀 찍어보고 유니클로 여기 매장 어떻게 돼 있는지도 좀 둘러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잠시 오셔서 좀 큰 매장 보면 좋으니까. 그래서 이틀째 잠시 오고 있다. 가보시죠. 좀 힘들지만. 자,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장에 들어와 봤는데 일단 저는 한번 다 봤어요.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한번 다 봤는데 일단 매장이 3,000제곱미터가 넘는다. 그러니까 한 이제 평수로 치면 한 1,000평이 넘는 매장인데, 저번에 성수에서 보여드렸던 것들 뭐 유팀이나 그다음에 그 수선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 잠실점에 있고요. 제일 이제 여기에 메리트가 뭐냐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유니클로 제품이 다 들어온대요. 만약에 이제 9월 말에 유니클로 U 나오잖아요. 특정 상품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다 들어. 유니클로 C도 그냥 다 있음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뭔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, 여기 잠실에 오픈했잖아요. 여러분 이제 잠실 하시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? 저는 롯데월드인데 사실 석촌호수나 막 이런 것들 크게 있잖아요. 그래서 유니클로가 여러분들 라이프 매거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점에 유니클로가 생길 때 그 라이프 매거진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주민분들 아니면 그 지점에 있는 유니클로 스태프분들의 인터뷰나 화보 같은 식의 그런 라이프 매거진을 진행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번에 잠실에 오픈하면서도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진짜 잘 생각해보시면 라이프웨어나 하는 표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표어예요. 살면서 입는 옷 뭐 이런 뜻인데, 이 일상의 옷 이런 뜻이죠.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런 지역과 같이 가져가고 상생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잠실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이 사실 수고가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어요. 그런데 어쨌든 그런 브랜드, 유니클로라는 브랜드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좀 표현하면 설득력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인 것들이 유니클로 옷을 입으시거나 보거나 구매하실 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라이프웨어에 들어가는 그 매거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제작 여부에 됐다라고 하시고, 애초에 이렇게 비주얼로 보이는 비주얼 마찬가지 너무 좋지만 외벽이나 기둥 같은데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,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국내 최대 매장이라는 그 규모의 임팩트를 조금 실어주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. 에스컬레이터 타고. 아 근데 형 진짜 커요. 나는 상상도 못했어. 이렇게 크다고. 그래서 어쨌든 2층에 올라오시면 이제 멘즈가 있는데, 사실 뭐 여기 이제 리유니클로 스튜디오 이렇게 먼저 찍어주시면, 뭐 이거 여러분 아시죠? 그때 제가 성수에 갔을 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제 유니클로 옷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선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. 구멍이 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, 그때 내가 못 찍은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그거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이게 유니클로 경량 패딩인데 손상이 되면은, 그러니까 이 안감이죠? 이 안감으로 밖에 이렇게 수선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. 근데 요거 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보기엔 좀 예쁜 거 하나 만들 수 있어요. 어쨌든 그래서 요 리유니클로도 여기 있고, 피스퍼더 기억나시죠? 제가 여름에 피스퍼더 옷 다 이제 직접 구매해서 몇 개 소개해드렸었는데, 그 유니클로에서 이 콜라보를 해요. 근데 그게 아티스트 콜라보인 경우도 있고, 아티스트가 정말 뭐 사진작가, 뭐 요리사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뭐 이런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그거에 맞는 그래픽을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하는.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150억 정도 기부가 됐다고 해요. 500만 장 정도 이렇게 팔려가지고. 그래서 피스퍼얼도 여기 다 있대요. 유니클로 롯데월드홈점에 전부 다 있으니까 지금 엄청 많아요. 뭐 종류가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, 나는 그 콜라보하는 과정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그걸 그래픽으로 뭔가 만들고 제품으로 만든다는 게 그 행위 자체로서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. 제가 최근에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. 이제 좀 패션이 전부가 아니다, 이런 조금 취향을 공유하고 뭔가 내 취향을 뭐 다양한 방면에서 만드는 게 요즘 내가 뭔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,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한 형태로 옮겨놓은 게 피스퍼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. 하나만 뭐 더 보시면
유니클로 또 데님 유명하지 않습니까? 보시면은 일본의 카이아나베님이랑 유니클로가 원단을 같이 만들어요. 네, 같이 만드는데 여기 와서 이 롤을 만져보실 수 있어요. 이 원단 롤을 여러분들이 만져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일반적으로 그냥 옷 구매하시는 분들은 롤 볼 일도 없거든요, 살면서. 근데 뭐 만져보고 하면 재밌죠. 내가 입는 이 청바지가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으니까. 아, 그리고 2층에 올라오시면은 이게 또 있습니다. 이게 라이프 웨어의 그 일환으로 잠실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과 그런 사계절에 맞는 그런 스타일링들의 주도룩 이렇게 BMD로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잠실에 매장 오픈하면서 이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가 어떤 식의 이미지를 좀 표방하고 싶었는지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런 게 잘 담겨있는 글과 영상이다. 아 근데 영상 진짜 잘 찍더라 유니클로. 진짜 카메라 비싼 거겠지?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유티미. 네, 유니클로 아마 그때 성수에서는 팝업식이었어서 거기서는 아마 못 만들어보셨을 거고 여기 이제 롯데월드 몰 좀 오시면 만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설명을 그때 잠깐 드렸는데 같이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실 수 있어요. 저기 아이패드로 배치를 해서 그대로 출력을 해서 이제 좀 나만의 유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한국에 조금 런칭하면서 이 한국의 아티스트 분들 뭐 곽기곤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준비한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장 소개는 요즘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일단 진짜 엄청나긴 하다. 이런 매장 사이즈가 말이 안 돼요. 내가 가봤던 여타 그냥 다른 매장 보면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제가 뭐 구구절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매장을 오픈한다고 해서 단순히 옷을 걸고 뭐 디스플레이라고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이 하나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라이프웨어를 표방하는 그런 것들이 유니클로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유니클로라는 브랜드의 아이템을 봤어요. 설득력이 생기는 요소들인 것 같아서 이 매장 하나 오픈해도 참 이런 많은 세계관 제가 느꼈을 때 세계관에 담고 부가적인 것들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유니클로 C도 여기 이제 전상품이 다 있는데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클레어. 아니 저는 협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CD도 안 잤죠? 지금 유니클로 CD, 새로운 CD도 이제 클레어가 들어왔고 지방시에서 아마 CD를 하셨던 분인데 사실 저는 작년에 여성복만 나왔을 때 9월인가? 여성복만 나왔을 때 보면서 아 괜찮다 남성복 안 나오나 했는데 진짜 남성복이 나와버렸음. 근데 이미 저보다 빨리 뭐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많아서 뭐 길게는 안 찍고 간단히 조금 얘기를 하면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에 있던 디렉터가 이제 와서 전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담백함 속에 조금 더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자분들 거를 조금 보면 이게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. 이거 니트 블레이저인데 이거 참 괜찮더라. 요거는 가격도 괜찮고 블레이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뭔가 코튼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와 근데 사이즈 진짜 정직하게 나오네. 이게 스몰인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사실 이거는 블레이저 느낌보다 니트로 된 아웃웨어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수호도 좀 작긴 하네 내가 입어도. 근데 뭐 조금 한 미디움 정도 입어서 저는 그냥 아웃하는 게 가볍게 조금 입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가 좀 히트던데 이거 여자분들 라운드넥 가디건이거든요. 이거는 사실 이런 말이 좀 뭐하지만 조금 체격이 크신 분들은 못 입어요. 저는 근데 이거 입어봤는데 여러분 일단 얘가 캐시미어예요. 여기 보시면은 캐시미어 크로넥 쇼트 가디건 긴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 핏감이 너무 좋더라고. 내가 지금 좋아하는 핏감이 이 남자분들의 라운드 가디건 조금 찾으시는 분들이 좀 찾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크롭하고 레귤러하고 남자분들 라운드가 아니라 대체로 다 좀 크게 나왔고 사실 뭐 캐시미어나 뭐 이런 혼방까지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129,000원. 아니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. 완전히 그냥 제 스타일. 이제 이런 것들 라지 사이즈인데 뭐 엑스라지 같은 거 좀 더 가서 살짝 이렇게 안 보이는 목걸이 딱 해주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넥을 딱 까는데 요거랑 안에 이너 색깔에 맞춰서 가는 거지. 그래서 약간 한벌 같은 니트를 깔아도 돼요. 이 안에다 그냥 유니클로 원래 나오는 라운드넥 니트 있잖아요. 그거 깔고 이 위에 이거 입는 거야. 그렇게 해서 가도 너무 예쁠 거예요. 아니 좀 너무하다. 이건 너무 잘 나왔어요 라운드넥까지.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컬러 다 있고 그레이도 있고 저랑 비슷하신 분은 사실 그냥 라지 가시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. 내가 기장감이 조금 긴 걸 입어서 여러분들이 좀 타이트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타이트하지 않고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. 너무 좋다.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고 인기 많았던 제품이 이거잖아요. 이거
유니클로의 파워슈트 팬츠 유니클로 U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은 제품이죠. 근데 원래 보통 계속 나일론 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C라인에서는 데님으로 출시가 됐다. 파워슈트 팬츠의 핏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 스타일과 사실 딱 맞지는 않아요. 완전 부합하거나 선호하는 제가 핏감은 아닌데 이 제품이 조금 제 눈에 예쁘게 들어오는 거는 이제 컬러감이죠. 사실 블루 컬러감의 이런 데님으로 확실히 계속 유니클로 파워슈트 팬츠가 보여졌고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도 핏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데님 소재로 나온 것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컬러 좋더라고요. 올리브 컬러. 사실 이게 조금 파라슈트 팬츠를 원래 입으시는 분들이 스타일링에 쓰시기에 좋은 컬러긴 하죠. 이런 것들까지 있고 이 패딩 파카도 이런 맛이구나. 이런 맛 이 FW의 약간 이 중기장감이나 좀 군기장감의 아우터 중에서 뭐 이제 밀리터리 파카나 이런 느낌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런 식의 아이템들을 조금 쓰실 것 같은데 좋아요. 다음. 그래서 제가 말을 사실 길게 안 한 거는 요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니까 핏감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되게 좋은 아이템이긴 하죠. 그냥 요렇게만 봐도 훌륭하잖아. 여기 여러분들 컬러가 세 개인데 여기 보시면은 후드 끈 스트링이 다 컬러별로 다 맞춰져 있어요. 이런 스냅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아이템인 거죠. 그리고 광택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전 안 살아 있어서 좀 잔잔한 맛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유니클로 C를 사실 실물을 처음 봤거든요. 와서 조금 찍어보는데 옷들을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유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얇고 좀 샤르르하게 유리하게 떨어지는 게 있고 그 중간중간에 딱딱 굵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면 이 C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쭉 잔잔해. 좀 깊이 잠겨서 잔잔한 느낌. 약간 느껴지는 그게 좀 달라요.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. 엄청 심플한 거 아시겠어요? 얘가 지금 후드인데 캥거루 포켓도 아니고 그냥 사이드 포켓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후드 끈도 없잖아요. 스트링도 없고 그리고 사실 엄청난 헤비웨이트도 아니에요. 이거 막 무겁게 느끼신 기모가 있는 헤비웨이트가 아니고 조금 텐션감이 있는 그런 게 좀 섞인 원단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계속 이 유니클로 C라인을 좀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나 봐. 그런 걸 느끼나 봐요. 그냥 이거 인기 많은 거 아니지? 청키스. 아니 이거 인기 많더라고. 이게 코트 같은 거 위에다 그냥 확 하나 하기에 딱 진짜 그 정석인 사이즈. 그래서 인기 많은 거 같아요. 오늘 유니클로 잠시 롯데월드몰 매장도 방문해보고 유니클로 C도 제가 사실 실물을 못 봤어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와서 간단히 봤는데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을 지켜보고 싶고 사실 C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패션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는 스타일에 최적화된 아이템들도 많아요. 좀 밖으로 확 튀는 아이템이 없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아이템 섞으시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유니클로 U가 제가 이게 27일 발매로 알고 있는데 그 발매 전날쯤에서 이번에는 조금 각 잡고 왜냐면 내가 그때 마음에 드는 코트나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여드리는 영상이 또 올라갈 겁니다. 유니클로 진짜 대단합니다. 멋있어요. 평범함이 멋있음으로 승화되기 위한 근거와 설득력이 충분한 브랜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